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의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권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시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멜기세덱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이 깊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반차 제사 직분을 피한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아론의 반차 제사 직분을 폐한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증거됐던 이 말씀은 아론의 반차 제사 직분의 세대에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반차 제사 직분을 피한 사무엘에 관한 말씀으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매년 여호와의 집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둘째 부인 브린나가 자기 남편을 격동시켜서 한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8절 봅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냐?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가 내가 낳은데 뭘 아들이 없다고 해서 맨날 울고 불고 짜고 마음이 슬프게 그래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날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슬퍼서 통곡하고 있을 때 했는데
한나는 기둥에 기대어서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짝이 안 맞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슬퍼하고 아들 낳아달라고 기도하면은 같이 좀 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기둥에 턱 기대어 있어요. 목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시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피맺힌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할 때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실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실로에 가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그 한나의 피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에 의해서 탄생된 아들 이 사무엘입니다. 이런 사무엘.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아서 이제 겨우 젖된 나이, 젖대지만 한 3살쯤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성전에 바칩니다. 한참 기우하고 한참 아양떠는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이를 겨우 젖된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다가 갖다 맡긴다는 건 그 여인은 보통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낳든지 간에 어떻게 하나님 약속했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젖된 아이를 성전에다 갖다 놓고 애기를 보려면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 한나는 아주 그릇이 크고 대의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봅니다. 젖을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 따라하십니다.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실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예, 목사들 중에서 뭐 한 10명 중에서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실로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저때 나이니까 어리죠. 그런데 수소 세 마리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갔으니까 수소 세 마리면요. 요즘은 뭐 소가 많이 생산되는 괜찮은데 옛날에는 가정에서 먹이는 소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소값이 비싸요. 소가 한 마리가 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소만 한 마리 있어도 쟁기하고 몰고 옆에 밥 깔아주고 먹고 살아. 소만 한 마리 있어도. 그래서 수소 세 마리면 뭐 돈이 얼마예요. 대단한 거죠. 불과 뭐 한 5, 60년 전에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소 한 마리면 집안 최다 이할 때입니다. 그만큼 소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수소 셋을 잡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고 그 아이는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누가 아들을 낳아서 평생을 교회에서 바쳐서 집에 돌아오지도 않아요. 바쳐서 교회 일만 하도록 하겠느냐. 이런 대한 대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집빈이라는 어린 시절부터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받들고 봉사하고 제사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완전 몸에 잘 익혔죠. 부모는 어린아이와 인연을 끊다 싶었죠. 왜 그러냐? 그 어린아이의 훌륭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지고 단기 집회를 해요. 단기 집회. 단기 집회. 아, 이 정자로 쓰면 복잡한데. 에? 단기. 에? 이게 무슨 웬 실사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단기 지교다. 지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10년을 공부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3년 만에 내려왔어요. 그럼 얼마나 반가워. 아이고 우리 아들 왔는가. 3년 만에 봤으니까 반가워.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다가 배를 짜다가 너 뭐 하러 왔어? 아,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했으니 잠깐 좀 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옆에 있는 칼로 가지고 배 짜던 배를 가지고 쫙 잘라버렸어요. 아이 어머니 배를 왜 자르세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내가 배를 짜다가 그만두는 것 같다. 내가 배를 짜서 우리 가정 식구를 먹고 살고 살리는데 네가 공부를 그만두면 되겠느냐. 그 딱 잘라서 그 단기 주변에 그래요. 그래서 맹자가 다시 올라가서 그 훌륭한 선비가 되고 맹자라는 세계적인 이름 있는 유명한 선비가 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야 그죠? 어머니 이런 걸 단기지기로 하는데 이 어머니가 단기지교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고 어린 아들을 바치고 얼마나 보고 그것도 평생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바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들 안아보기도 하고 키워보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기도 했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대의라 그래요. 대의. 큰 의의를 행했다. 큰 의의를 행했다. 단계지. 사무엘상 3장 3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전 안에 팔을 비우고 누워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
사무엘은 저주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저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때 제사장이 되려면은 레위 지파의 중에서 아론 반열에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무엘의 조상은 아론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성전에 턱 들어가서 팔을 비우고 누웠다. 이 저주받을 일이에요. 왜 이 사무엘이 저주받을 자의 족속인가? 사무엘의 전부가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목사들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중에 한 99명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족보를 보면 저주받을 족보고 제사장도 될 수 없는 족보예요. 성전에 들어가 갈 자격도 없는 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의 족보인데 왜 사무엘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역대상 6장 34절을 봅니다. 역대상 6장 34절 보면은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여로보암은 엘리에셀의 아들이요. 엘리에셀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세의 아들이요. 마아세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세바냐의 아들이요. 계속 보세요. 자. 또 고라는 이스라엘의 이사할의 아들이요. 이사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여기 보면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아들 있잖아요. 대상 6장 34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하선 고라는 이스하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지금 계산하면은 고라의 17대 자손이 사무엘이요. 고라의 17대 자손이 사무엘의 아들. 이 고라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모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다가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 반차에 있는 자들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데 이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 우리도 제사장을 직분을 주라. 하나님이 너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있어. 너들만 제사장을 왜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주라.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계시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있어요. 그건 왜 너만 왜 저게 대장을 하려고 그러고 제사장의 직분을 너들 형제가 되면 해쳐먹으면 되냐? 주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라의 족속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민수기 16장 31절로 보겠습니다. 앞에 31절 앞에 그 앞에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과 내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 일러 가로되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 이 악인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은 고라의 족속을 악인으로 말했어.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도 너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멸망할 가망성에 너들도 떠나라. 어딜 떠나느냐? 고라 족속에서 떠나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사면에서 떠나더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를 보내 모세를 보내사 애굽에서 바로왕을 항복케 하고 홍해 바다를 육체같이 건너서 하고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그 쓴물이 생수가 되게 하고 이런 모든 기사 이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임의로 한 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였습니다. 곧 이 고라의 족속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과 당하는 벌 일반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직이 안 된 사람이 제사장인 직분을 달라고 저렇게 대모를 하고 나한테 항의를 하고 너만 하나님과 계시를 보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계시 본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모세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잘못되고 나쁜 사람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하는데 보통 사람 죽은 것 같이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이발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치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세일을 30절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새로운 일을 행한, 새 일을 행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해서 이 고라의 족속들을 땅이 갈라져, 음부가 열려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생매장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사람들이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부탁한 기도는 다 이루어졌어요. 순식간에 그 말이 떠지지 말자 땅이 갈라지고 고라 족속 주변에 살던 사람도 다 이사를 갔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땅이 확답해버렸어요. 한 명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생매장 당했어요. 완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런 생매장을 당한 고라 족속의 17대 손이 사무엘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망한 그 고라 족속이 살아서 어떻게 17대 손 사무엘로 나타나느냐.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팔을 들고 잠을 잤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평범하게 이 내용을 볼 성경을 보면 아 잠 잤구나. 그 잠자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다시 말해 원수가 대적의 그 궁전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왔다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일 궁전에 탁 들어가서 잠 한 잠 꽉 자고 혼자 나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된 연고로 그런 악인의 종자가 씨앗이 다시는 종자의 씨다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생매장을 탈취했는데 이 사무엘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잠을 잤느냐.
실로의 사무엘은 저주받고 이 세상에서 혈족이 끊어진 17대 손으로서 어떻게 번성하여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밑에서 잘 훈련이 되고 그리하여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받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잠을 자고 또 그가 에폿을 입고 있었어요. 에폿이란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폿이라고 그래요. 에폿. 에폿을 입고 있었는 거. 이건 더 용서받을 돈 내리죠. 어떻게 저게 감히 저주의 족속이 어떻게 와서 제사장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도 요구하다가 저주를 받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에폿을 입을 죽이 내리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돼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이루어졌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또 다윗 왕을 세웠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다윗 왕을 이 사무엘이 세웠어요. 그 사무엘은 실로의 아들인데 실로의. 응? 아론 계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 계통이 아닌 저주받은 사무엘 레위에 속한 자는 족속은 레위지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하대받는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말이죠. 그 엉뚱한 일들이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 판차에서 나온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 판차가 아닌 자가 와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을 세웠다?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은 세상이 바뀐 겁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사 직분이 아론 계통에 있는 자만이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아론 계통이 아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저주의 족속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산채로 산채로 생마장이 됐던 고라의 족속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레위의 마지막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였는데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소경이 됐어요. 보이지를 내 앞에 보이질 않아요. 응? 엘리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세요. 비느하스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 하면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은 고기를 막 고기를 끓이면 큰 창을 가져와서 고기 덩어리를 푹 찔러서 빼가지고 와서 지가 먼저 쳐먹어요. 그래서 저 좋은 사람 친구들 데리고 와서 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전부 다 간음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부패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 정직은 폐하고 사무엘이 있는 고라의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택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되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지금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최고로 알고 있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측에 옷을 입고 목사들이 옷을 입고 또 레위 계통의 모든 법률을 전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현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앞에 제사장이 되었던 그 성질이 실로인데 실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를 다 몰라. 물어보세요. 어디 갔어? 실로 한 번은 실로가 무엇이면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실로가 무엇인 줄 몰라요. 실로는 여호와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 실로에서 누가 성장을 했느냐. 고라 족속의 17대 손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고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즉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는 사무엘 이전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시대요. 한 족장들이 전부 그 지역만을 다스리고 있었지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왕권을 세운 것이 사무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함을 한 거룩한 레위 족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 족속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건 천주 개벽으로 짓을 일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 교회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실로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어요. 요 간판이 이분이 본 요 간판이 내가 45년 전에 붙였던 간판을 지금 봉헌한 겁니다. 그걸 붙여놨더니 지나가는 사람보다 뭐라는 거예요? 실로교회가 뭐야? 이상하네. 목사도? 실로교회가 뭐야? 혹시 이단 아닌가? 실로가 뭐지? 아,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거 뭐 실로. 뭐. 야, 이게 실로교회 간판 붙였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실로교회 간판을 잠시 내려라고. 지금도 신앙만 실로신앙. 전 세계에서 실로를 들고 나온 사람은 우리 교회뿐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신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는 거예요. 실로. 네? 실로가 어디로 오시느냐? 아, 실로가 실로로 오시지. 지명 실로가 있는 곳에 실로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실로는 어떤 사람이냐? 11절로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실로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 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려고 할 때, 그때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맸다가 그걸 풀고 타고 와서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주에 빤다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포도주는 예수의 말씀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누가 포도주에 가서 옷을 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 때 홀은 또 뭐냐? 홀 성경에는 뭐 주의 홀이 있고 애굽의 홀이 있고 뭐 홀이 여러 가지만 있습니다만 이 홀 이 홀이라는 것은 권세자를 말해요. 권세 결혼식 할 때 구식 결혼식 할 때 주례하는 사람을 가지고 홀기라 그래요. 홀기라 그래요. 홀이라고 쓸 때 대나무 축제 밑에도 쓰는데 홀을 쓰는데요. 이 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홀을. 이렇게 해서 이게 홀이에요. 홀인데 간 대나무를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주걱같이 만들어서 대나무 매끄럽잖아요. 거기다가 그 중국 천자가 회의를 할 때는 왕들을 다 주위에 있는 왕들을 모아요. 왕들을 모으면은 왕에게 보고할 사항을 홀을 가진 자가 그 메모지로 적었다가 부수로 적었다가 보고를 하고 또 왕이 말한 것을 전달 사항을 또 홀기에다 적었다가 말해요. 그러니까 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이외에 천자 한 사람 있고 자기 밑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왕보다는 높고 천자보다 낮은 애가 얼마나 큰 세림자예요. 예,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는 권세자가 유다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해서 그 요 형제를 낳은 그 유다의 족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2대 손에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만 예수의 족보에 들어있죠. 예수의 다른 족속은 예수 족보에 아무도 들어있질 않아요. 한 명도 안 들어있어요. 예수 족보에 유다 족보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로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시는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 유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홀은 그 유다에게는 홀이 항상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홀이 지켜주고 있다.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아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 족속에서 그 사무엘이 왕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주의 족속에 있는 후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는 앞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시대로 바뀌질 것입니다. 지금도 레위 족보의 제사장의 직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이 레위 족보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저주받은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낳고 하다가 한참 뒤에 있으니까 모르지. 17대 손까지 다 외워야지 그 뒤에 가서 알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비밀을 알고 실로의 비밀을 아는 곳에 하나님의 홀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세상을 점령한 거예요. 모든 지역권을 전해서 왕까지 세우고,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 사울왕을 혼통을 내주고 왕 앞에 큰 소리 치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사무엘이. 사무엘의 기도는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버스에 보면은 요만한 사진 하나 무릎 꿇고 있는 여자 같은 사진이 내버리고 있는 게 사무엘이야. 오늘도 무사히. 사무엘 사진 붙여. 사무엘의 기도를 하도 잘 들어주니까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해서 예, 영적인 사무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왜? 실로의 간판을 나는 45년 전에 걸어붙이고 실로의 이름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홀이 실로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자의 지팡이 발사이가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모여 미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있는 자들, 그 교리가 오늘 이 신학교 교리가 전부 레위 계통의 교리예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가 전부 레위 제사장의 직분 계통이거든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사무엘은 레위 계통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한 별다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적, 제사 직분이 변역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역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 직분은 변역이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던 사람이 교회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던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를 않잖아요. 변역한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 직분이 변역되면 율법 또 반드시 변역이 일어나서 변화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변화에 바뀌지 않잖아요. 쉽게 보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변화에 바뀌어진대. 무엇으로 변해야 돼? 새 언약으로 변해야 합니다. 새 언약으로 변해야 하는데 그 새 언약으로 변하는 곳은 바로 우리 세광중앙교회, 우리 성서총회가 율법이 변역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 직분을 변형함도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한 번도 제단위를 레위 계통의 제단위를 받들어 그것을 협조하고 저기 보조하고 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고라의 족속에서 나온 실로의 아들 사무엘이 사울왕 다윗왕을 세우고 그 왕들을 다스리고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있다고 해서 다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깨우침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실로 사무엘이 탄생한 실로 이런 새 역사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재창조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시오.